첫 번째 주인공은 우리 양미경 배우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나와주시죠. 네, 먼저 포토타임 간단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한 걸음 뒤에 서서 간단하게. 좋습니다. 가운데 중앙부터. 자,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살짝 왼쪽 살짝 봐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오른쪽 틀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운, 정말 기품 있는 한복으로도 착장을 하고 KBTV 방송 대상에 참가를 해 주셨습니다. 네. 살짝 왼쪽 보시면서 손 한번 살짝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너 좋습니다. 네. 왼쪽부터 완전히 틀어서 함께 하겠습니다. 왼쪽. 자, 하나, 둘, 셋. 자, 이어서 중앙. 좋습니다. 자, 이어서 오른쪽. 함께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2023 케이블TV 방송대상 함께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배우 양미경입니다. 이것도 빛나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케이블TV, 사실 케이블TV 스타상이라는 주제로 또 배우상 수상의 영예를 받으셨습니다. 뭐, 잠시 후에 말씀하실 거지만 기분이 어떠세요? 아, 너무 좋죠. 네, 그리고 또 이런 또 상을 주신 계기로 해서 더 멋진 작품에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배우님 나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요즘에 또 뮤지컬로 직접 또 예술감독으로 활동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 아닙니다. 광주에서 이제 공연도 공연을 하시고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네, 이제 사랑은 아름다워라는 공연인데요. 요즘 또 사회적인 코드랑 또 잘 맞아서 네, 가족 간의 사랑, 또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는 메시지가 있는 공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좋은 시간을 또 공유했는데요. 네네. 제가 인덕대학교에서 방송연예과에서 또 학생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네, 공연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 또 특히 뭐 예전에는 그 이제는 또 케이블TV에서도 또 수상의 공연을 받으셨는데 네네. 끝으로 오늘 함께한 시청자 여러분께 큰 인사 부탁을 드릴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많은 위로와 또 힘을 받으시고 또 거기에 출연하는 배우들한테 많은 사랑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두가 힘들지만 또 함께하면 또 힘을 덜어낼 수 있으니까 네, 힘내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코로나 시기를 떠나서 이제 마스크 먹고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네요. 네, 잠시 후에 또 본식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부탁드립니다.